얼마 전 지나가는 길에 재미있는 간판이 눈에 띄더라고요. 세계 슈퍼맨 수련관. 응? 슈퍼맨을 양성하는 곳인가? 했는데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망원동 지하 작업실에서 고군분투해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거부하는데요. 망원동표 인공위성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디어 아티스트 손호순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 인공위성이 정말 궁금했어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가져왔는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요? 네. 너무 작은데요? 크게 작아요, 생각보다. 자, 이게 여기 있는 게 인공위성. 이게 끝이에요? 네네. 손바닥만한데요, 거의? 네, 이게 작은 인공위성 어떤 규격 중에서 이제 그 인류 큐브셋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사이즈예요. 지금 이 인공위성은 실제로 써왔을 때랑 똑같은 인공위성인데 왜냐면 네.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정면이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패널은 현재 여기서 빠져 있는 상태여서 아. 그래서 안쪽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 인공위성으로는 네. 최초였죠? 네, 최초였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인공위성을 왜 만드신 건가요? 이 인공위성은 사실은 제가 뭐 우주가 좋아서 뭐 이렇게 꿈을 꾸는 청년이라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이제 개인이 하기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오... 이제 인공위성 되게 뭔가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니까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저처럼 어떤 전공 우주 전공이나 아니면 국가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쏘아올려진 지 벌써 7년입니다. 그동안 송호준 작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큰 주제는 인공위성과 품바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하시면 아니 도대체 왜 인공위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품바를 이야기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공위성 작업 이후에 어떤 품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인공위성과 품바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게 뭐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인공위성 띄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근데 되게 오래된 작업인데 그 전자 기타인데 무선 장치랑 가속도 센서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악기, 새로운 악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공연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타도 만들어보고 죽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I love you 버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저 당시에 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유가 북핵 관련된 이슈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핵미사일을 갖지 말라고 하고 근데 자기네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이걸 지켜보다가 아니 다 같이 그러면은 핵미사일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끊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두꺼운 철 안에 센서랑 지금 말하는 어떤 보이스 모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장 망치로 저거를 아주 세게 내려쳐야만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절대 남을 공격하지 않고 맞으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만든 건데, 사실 저 무기는 실제로 총을 쏴도 I love you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총으로 저희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도 해보고, 또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목걸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차는 이제 목걸이인데,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삶을 이렇게 끝내는 분들을 저 작업을 만들 때는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그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약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면 그게 무엇일까? 미리 죽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 나 조금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생각이 사로잡혀서 만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실제 이베이에서 이제 10억 원에 팔려고 한번 내놨었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10억 원을 주고 사면 절대로 이제 풀수 없는 어떤 쇠 와이어 줄로 채워주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또 비행기 타고 가서 제가 그 줄을 끊어줄 거예요. 저게 이제 실제로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전달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따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작업을 봤는데 한달 안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실제로 진지하게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저 우라늄은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뭐한 3만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원석이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겉표지에 우라늄이라고 써서 들어와요. 그런 정도의 우라늄이라 실제로는 건강에 그렇게 이제 해를 주진 않는데, 이제 돌덩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징을 이제 세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제 뭔가 제가 기술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의 속성을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생각거리를 주느냐를 작업으로 하는 이제 미디어 작가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작가들 중에서는 되게 화려한 어떤 비주얼이나 매체들을 써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작업을 할때 제가 그 인공위성이 좋았거나 우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작업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인공위성을 띄우는 행위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 질문이나 이야기거리를 던져줄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인공위성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 인공위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공위성 하면 엄청나게 큰 물체, 그리고 여기 말고 저기 있는 거,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공위성을 선택을 한게 프로젝트로, 사실은 잠수함도 해저 잠수함도 있을 수 있고 뭐 비행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인공위성이 가진 그 상징성, 되게 멀어 보이고 또 비쌀 것 같고 개인은 할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개인이 뭔가를 국가나 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할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지라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가장 어려워 보이는, 개인이 하기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일을 개인이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로 제가 했었던 게 견적을 내는 거였어요. 견적을 내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게, 제가 마치 어디 국가나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낼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뭐안 되면 안 되겠는 거지 하면서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답변이 저렇게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온 거냐면, 너 혼자 가게 되면 7만에서 7만 5천 유로, 여럿이 같이 껴서 가게 되면 6만에서 6만 5천 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1억
5천, 1억, 2억 사이에 어쨌든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견적이 나한테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완전히 아무도 아닌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견적을 내주는 거냐. 저 견적을 받자마자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 물론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봤죠. 나 인공성 해볼까? 한번 써볼까 하는데 제 주변에는 되게 뭐랄까 세상에 많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인공위성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2008년 12월에 제가 SNS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SNS에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걸 할래?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신기해요. 아무도 큰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2009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돼야지만 제 프로젝트의 어떤 그 처음에 말한 국가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려고 했었어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큰 행동을 하게 된 게 2009년에 캘폴리에 있는 그 인고 큐브셋 디벨로퍼스 워크샵이라는 인공위성 학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셋이라는 건 아까 이제 보신 인공위성, 작은 사이즈의 인공위성을 스탠포드 대학교랑 캘폴리 대학교가 어떤 표준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공위성을 하나를 띄우려고 하면은 한 2-300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로켓을 통으로 빌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꼽살이 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나 캘폴리 대학교가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둘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작은 거를 어떤 어댑터에 담아 가지고 큰 그 탑재체 로켓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탑재체라고 하거든요. 돈 제일 많이 내는 그 사람 고객.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이 한 300억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 그럼 이제 붙어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저 큐브셋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쏘기 전부터 있어 왔었고 그래서 저걸 보고 저도 저거면 나도 내가 300억은 아무리 해도 그건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건데 1억이면 뭐 어떻게 좀 뭐 될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처음으로 만든 그 학교의 학회에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 발표 제목도 이거였었어요.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겠다. 한번 들어봐 달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정말 그냥 아트 포스터처럼 GOD 라고 이제 쓰고 글로벌 오비팅 디바이스의 약자다. 그게 인공위성이다. 그래서 이제 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도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그 큰 어떤 상징성을 이제 2009년은 이제 저렇게 흘러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호세에서 있었던 제로원 아트 비엔날레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시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주변에 나사 에임즈 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미국은 인터내셔널 트래픽 인 암스 레귤레이션이라고 인공위성에 쓰이는 부품들을 따로 공개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되게 반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국제 무기 조약에 이제 가려진 부품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뭘 썼는지, 우주에서 동작하는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가 인공위성 프로젝트 할 때 사실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주제가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인데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부품 중에서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우주 경험이 있는 영어로는 이제 스페이스 헤리티지가 있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품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파워 전원 모듈에는 충전 장치는 LTC4425라는 칩을 쓰고 전류 센서는 맥스4376이라는 어떤 부품을 쓴다. 저렇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 그냥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국제 무기 조약하고는 이제 반대로 가는 오픈소스, 그리고 이걸 공유할 거다. 우리 누구나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을 이런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품 리스트랑 여기에 같이 전시가 됐던 겁니다. 한 3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 좋은 소식이 있어. 너 인공위성 드디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 큰일 났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이제 즐겁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지금 내 인공위성을 저기 프랑스에 있는 노바나노 회사에 의뢰를 해서 러시아 로켓을 통해서 우주로 가겠다라는 이제 계약식. 중앙에 있는 회색 옷 입으신 분이 그 이사라고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에 있었던 되게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저 친구들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그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아 이거를 또 뭔가 남겨야 되니까 저렇게 뒤에 보면은 A4 인쇄하고 저기 저 국기들은 어디서 산 거냐면 평화시장 있죠.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이제 그 전날 사가지고 가고 사이언시스 판타지도 이제 그때 만든 거예요. 저거 메고 한번 찍어야겠다. 제가 이 비디오를 공개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들을 저렇게 구해서 재미난 작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은 어떤 축하를 해줬어요. 인공위성 계약 체결로 축하를 해준 게 아니라 작업이 되게 괜찮다, 연극 같다 라는 걸로 저한테 축하를 해줘서 나 진짜라고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 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특징이라는 게 뭔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다 인공위성 프로젝트니까 뭐 다 드라마 없이 나랑 뭐 어떤 논쟁도 없이 다 나를 축하해주고 인공위성을 소개해주려고 막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찍고 나면은 다 가짜 같고. 그래서 아 이런 톤이 내가 가진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가진 톤인가 보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하고 더 근접한 거죠.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톤에 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근엄하고 무조건 흰색 가운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보면 정말 인공위성 안 속에 생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톤이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가진 톤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인공위성을 진짜 만들었나 보네 하는 어떤 증거 같은 이제 사진들인 거죠. 저 요것도 이제 사실은 어떤 화학적인 실험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거는 저희 작업실에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네 작업실에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거창한 장비는 없고 이런 이제 그냥 실제 빵 굽는 오븐 같은 걸 많이 썼었어요. 요건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만든 인공위성이 이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인공위성인데 지금 얘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안테나가 앞쪽에 이렇게 둘둘둘 감겨 있고 앞쪽에는 되게 밝은 광량의 LED가 붙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저걸 붙여놨었냐면 지상에서 내가 메시지를 예약을 하게 되면 모스 코드처럼 별똥별처럼 그게 이제 우주에서 깜빡여서 지구에서 이제 보려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저게 이제 사람들은 너의 작업 아니냐? 인공위성 별똥별 만들려는 게 너의 작업 아니라고 하는데 저의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공개하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그 퍼포먼스 같은 거고 저 LED를 넣어야 했었던 이유는 러시아든 한국 정부든 다들 기능을 물어봐요. 근데 그 기능에 대해서 이 과정을 뭐 보여주고 뭐 개인의 뭐가 어쩌죠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넣어야만 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송호준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자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꿈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3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프랑스 업체와 로켓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로켓 임대비의 4분의 1인 2만 5천 불도 벌써 송금했습니다. 빌려서. 계획은 티셔츠를 만 장을 팔면 장당 만 원이 남으면 그 1억이 되는 거예요. 제 이제 발사 비용이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의 그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제 티셔츠인데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티셔츠는 명분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제가 명분을 들먹였잖아요.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 티셔츠를 사달라는 말을 했는데, 티셔츠는 철저한 기호 상품이고 이뻐야지만 사는 거라는 거를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안 팔렸던 거고 많이. 두 번째는 저 티셔츠를 지금 3만 얼마에 팔았잖아요. 저게 이제 보통 도매가를 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이 도매가가 되는 거고, 저 이제 3배는 남겨야 유통까지 고려해서 저한테 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저거 만드는 비용이 만 원이 넘어가요. 실제로 포장하고. 그러면은 이미 저거 만 장 만들려면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 발사 비용이. 그래서 일단은 그 아주 단순한 계산부터 실패를 해서, 이건 이제 실패로 돌아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 이제 표제는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라 불가능은 비싸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허덕했고, 이제 뭐 아직도 뭐 못 갚은 빚도 있긴 하지만, 네, 불가능은 그냥 비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드디어 2011년에 이제 그 아까 갔었던 큐브셋 디벨로퍼스 워크샵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정말 벼르고 갔었어요. 왜냐면 거의 4, 5년 동안 가는데 한 번도 발표를 안 시켜줬었는데 드디어 발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드디어 로켓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이 발표 전에. 그리고 그 소문이 돌았어요. 저 야 머리 긴 이상한 애 드디어 뭐야 로켓 계약했다던데? 그러면서 저도 저분들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자격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을 벌여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태도로 제가 준비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뭘 준비를 그렇게 해갔냐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너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요즘에 우주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너 저 그렇게 계속 별 생각 없이 우주 쓰레기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 그걸 아주 유창하게, 아니 과학자가 만들면 인공위성이고 예술가가 만들면 쓰레기냐, 과연 쓰레기는 누가 정의를 하느냐, 쓰레기도 버려봐야 안 버릴 줄 알지, 막 이거를 정말 영어로 유창하게 연습을 해가고, 그 당시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감독님이 있었는데 감독님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고, 왜냐면 그 논쟁이 일어나면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딱 끝냈는데 저 앞에 계신 그 히끗히끗한 그 할아버님들이 그 뭐 켄터키 우주센터나 하여튼 되게 유명한 나사 관련되신 분들인데 다 일어나서 저한테 박수를 치면서 너 같은 젊은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격렬한 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축하를 해주시고 네가 말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되게 공감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뜻대로 흘러가는 게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공위성을 쏜 곳은 카자흐스탄에서 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로켓으로 올라간 거예요. 러시아 로켓, 소유즈 2-1B라는 로켓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로켓이 쏘아 올라가는 발사장은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인공위성을 이제 쏘러 가기 전에 두 번 갑니다. 쏘기 전에 배달. 이제 충전해가지고 로켓을 실어야 되니까 배달해놓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쏘는 날 전에 가요. 쏘는 거 보려고.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거는 배달하기 전에 모스크바의 호텔에서, 아직도 인공위성 제대로 뭐가 안 끝난 게 있어가지고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펼쳐놓고 뭔가 이렇게 고칠 거 고치고 다시 선보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가게 돼요. 그 발사하러 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라는 곳인데, 바이코누르는 그 러시아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 밖에 비행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항도 되게 뭐 사막에 갑자기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쏘기 전에 이제 테스트했던 장면을 보고 계시네요.
ADL-530 100나노 헬리. 이게 주파수 테스트야. 전류. 이때는 so LNA works good. 마지막 충전 배터리. 그리고 저 이상한 옷 입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실제 정말 그 높으신 러시아 과학자분들이세요. 아 이게 이제 쏘는 당일날 보이실라나? 막 끝에 로켓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발사하는 날 이제 끝난 거를 축하하는 춤을 추려고 좀 더 앞으로 더 가요. 테스트를 하는데 동영상 찍을 때 사진 찍으면 멈추는 줄 몰랐어요. 동영상이 그때만 진짜 올라가죠. 제가 춤출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뒤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되게 어색한 환경이 어느 누구도 국기를 든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있지도 않았고요. 카운트다운 같은 거 우리 항상 상상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봐도 카운트다운이 있으니까. 10, 9, 뭐 그걸 또 러시아 말로 하려나? 그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와야 언제 쏘는 거야? 언제 쏘는 거야?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그냥 가요. 또 하나는 아까 러시아 그 과학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원래는 촬영이 안 돼요. 저게 개인이라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도 개인이라는 말을 처음 한 거죠. 원래는 회사인 것처럼 러시아에는 해야지만 문서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운다라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되고 너무 힘든 게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셨고 그 과학자들이 제 옆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오셔서 뭐 박수 쳐주고 뭐 촬영할 땐 여기가 더 앵글이 좋으니까 여기 와서 찍어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런 아까 장면들이 나왔고 마지막 올라갈 때 그 이제 바보처럼 동영상이 멈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한 20일 정도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었어요. 아, 바보같이 카메라 하나 더 들고 갈 걸.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가진 어떤 톤인 거예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톤이 아닌 거죠. 바보 같은 하다가 어쩌다가 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나온 것 같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귀국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저기 귀국할 때 꽃은 좀 누군가가 들고 오면은 그거 좀 재밌게 좀 찍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가짜 꽃 저기 꽃다발 두 개 메고 모자는 지금 카자흐스탄 그 양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 가족 상봉한 줄 이제 아는 이제 신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바라보다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게 국가나 기관이 하는 어떤 그 우주 프로젝트였었으면 다른 시기에 환영을 이 오죠. 왜냐하면 환영이나 이런 것도 다 홍보팀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아 기존의 역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기존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와서는 막 당연하게 축하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상은 누군가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라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 제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OSSI였는데요. 오픈 소스 세텔라이트 이니셔티브의 약자인데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오픈 소스 인공위성 운동이라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시도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픈 소스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좀 아깝진 않으셨어요? 저게 되게 강력한 어떤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프로젝트에 쓰이는 부품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품인 것처럼 취급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꿈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거를 야, 나만 꾸지 말고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선언 같이 느껴졌었고,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떻게 그 OSS와 인공위성이 등장하는지. 자, 이게 이제 태양 광판하고, 그죠? 네. 요 부분, 여기 이제 긴 안테나인데, 그 긴 안테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되게 잘 찍어서 이제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확대해서 보면 무슨 부품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잘 찍어서 한번 올려봤고. 인공위성을 쏘고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활발한 오픈소스 인공위성은 없어요. 제가 2013년에 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더더욱 우주 프로젝트는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동네, 요즘은 동네 레벨까지 내려왔어. 우리 동네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인데, 그러면 동네 지자체에서 그 돈을 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이게 자부심인데, 그걸 오픈해서 니도 만들어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옆 동네도 자부심을 다 가지면 내 자부심이 특출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활발한 오픈소스 인공위성은 있지를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나 과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가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메고 다녔던 사이언스 이즈 판타지라는 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학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과학을 정말 판타스틱하다라고 보고 있구나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뭐 과학은 판타스틱한 면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판타지처럼 되게 주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표기도 합니다. 사이언스 이즈 판타지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인공위성 쏘고 난 이후에 일맥 아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를 이제 그 1등 선정자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랑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제 토론을 한 거죠. 어떤 토론을 했냐면, 전시를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인공위성 갖고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인공위성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공위성의 애초에 프로젝트랑 아예 맞지가 않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멋져 보여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안 멋져 보이려고 하려고 전시를 해도 또 멋지게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 당시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라디오스타에 나간 것도 나스 최초 일반인 출연, 송호준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망원동에서 온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제 뭐 본의 아닌 이제 영웅과 같은 그렇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책 같은 걸 쓰면서 위대한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했던 것의 의미를 밝히면서 나 스스로를 디스를 할 것이냐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나 스스로를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되게 이제 남들이 아는 되게 유명하신 어떤 뭐 분들, 철학가가 됐던 아니면 사상가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당신 되게 멋지고 위대하다라고 말을 해줄 때 그거를 그냥 수용해버린 건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나 같았으면은 그냥 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나는 바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주변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타협을 다른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삶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란 존재의 역할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역할도 있죠. 낭만, 낭만의 끝이죠.
평양냉면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이유 없이 좋은,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이렇게 뭐랄까 즐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뭐 팬클럽 같은 존재, 아이돌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영웅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라든지 뭐 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영웅들은 큰 부작용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생각의 다양성을 파괴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 말이 되게 옳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걸 할 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랑에 절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한 10년 살았는데 1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아이씨, 다른 사랑도 있구만. 그래서 그 영웅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펼쳐져 나오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품바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남이 생각하는 다양성을 깔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품바라는 거는 누구한테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뭐라고 아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위대한 사람한테 잘 보세요. 되게 착하고 위대한 사람한테는 논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참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모란인 것 같아 이러면은 너무나 착하고 점잖은 분이 그러시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까불까불하고 이 꽃도 좋고 저 꽃도 좋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야, 그 꽃 아니고 난 이 꽃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품바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남이 생각하는 다양성을 깔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 같은 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들에 그 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거든요. 거의 거기에 수많은 우연이 있는데 그건 절대 말 안 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마셔가지고 명문대를 갔고 그때 달리기를 잘했던 유학을 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인과관계가 딱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되게 절실한 어떤 뭐 20대 30대들이 그걸 보고 나도 우유 많이 마셔야겠네, 나도 이제 달리기 해야겠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무지하게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인공위성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 그 과정들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써야겠다도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몸을 쓰는 것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낚시랑 서핑이랑 뭐 예를 들면은 암벽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날지 모르고 거기에서는 어떤 실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이 했고 했더니 이상하게 뭔가 조합이 이루어져서 됐다라는 이제 그런 분야들에 이제 엄청나게 빠지게 되고 낚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됐고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작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최대한 그래도 이런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려는 게 최대한 뭔가 다양성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감한 상태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무슨 짓이라도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공위성과 품바라는 제목을 아마 보시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뭘 말하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과정을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여전히 저는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계속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보기에는 정말 철없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주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 없는 익명의 디지털 품바들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호라지가 있는 아마추어, 아주 주체적으로 나만의 것이 되게 고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제 세상에 늦게나마 한번 저도 같이 뛰어들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뵙더라도 꼭 그 품바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웅을 거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굉장히 멋지고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의도하신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어쩌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한 거는 그게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된 건 전혀 아니고, 항상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이거 하기 싫은데에서 그렇게 연결된 거고, 그게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보여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강호진 씨가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이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인공위성을 만드실 건가요? 어떠실 건가요?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 그때를 네,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지식 같은 것들을 되게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게 너무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지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말하려고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고 인터넷에서 내가 사는 어떤 장비들을 사고 국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떠올려 보면, 기존에 잠깐 인공위성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시 그때가 돼도 인공위성을 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부산에서 김지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6살짜리 손주가 있는 할머니입니다. 저희 애들도 송호준 씨처럼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송호준 씨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어린 시절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해도 그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 네. 그러니까 뭐 줏대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하고 남들한테 만약 인정받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테두리 안에 있었지, 내가 감히 뭐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되는 말을 말할 것처럼 보이지만 딱 그 어떤 선은 절대 안 넘는 이제 그런 주의의 였었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어릴 때는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아이였는데 네. 지금 어른이 된 송호준 씨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한 30살까지 살다가 아 이제 따라하기 싫다라는 게 이제 되게 그 세졌기 때문에 생각이 더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품바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서른 살까지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고 제가 스스로 그 틀을 깰 용기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이에 의해서 그 용기를 갖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게 이제 안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은 다르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전혜준 씨가 보내주셨어요.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디어 아트 작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불확실과 우연함에 관련된 이제 여러 작업들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압축하지 마라는 작업이 있어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는 송호준입니다. 안치녕 합시십니까. 분은 송호준이 미치다. 이 작업은 뭐냐면요. 네. 어떻게 인공지능이 못 알아듣는 발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백색 소음을 껴넣자.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인데 안치치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체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발성하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 특히 인공지능이 이렇게 뽑아내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트렌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잘 알려진 거를 잘 분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하는 짓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나온 이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업은 네. 가장 네.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면 네. 내가 그거를 압축을 하겠다. 비디오 압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용량이 많으면 당신은 성공한 거다라고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게 되면은 압축해도 굉장히 적은 용량이 맞아요. 나오니까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영상 압축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예상하는 않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걔가 예상하는 대로 뻔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다 보면 압축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가장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을 때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독특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한 작업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제 동작들이 많이 나오겠죠. 압축하지 마. 계속해서 틀을 깨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송호준은 무엇으로도 규정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주변의 저희들이 자꾸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송호준 작가처럼 틀을 자꾸만 깨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해서 좀 신나고 창의력이 뿜뿜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로등의 유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특허를 내어서 돈을 벌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어두운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집의 등불을 밖에 걸었다고 하죠. 가로등의 시작은 이처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작은 마음에서부터였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기꺼이 내 집의 등불을 내놓는 그 마음들을 새삼 고마워집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